자,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제2장 위 장관 질환의 영양관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질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소화기계 구조와 기능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13페이지, 14페이지에 걸쳐서 생리학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목이, 식사요법 과목이 제가 영양 교육 부분하고도 영양 판정 부분하고도 겹쳐져 있고 생리학 부분하고도 겹쳐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리적으로 위장에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질환으로 연결됐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생리학적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리학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잘 배우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걸 언급하는 정도예요. 그래도 이쪽 제 수업에서도 잘 들어놓으시면은 마찬가지로 생리학 강의 들을 때도 도움이 되실 거고, 문제 푸는데 접해진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생리학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문항 수가 약간 줄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강의를 좀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소화기계라고 말하는 것은 입, 인두, 식도, 위, 소장. 자, 소장은 크게 세 부위로 나눠져요. 십이지장, 공장, 회장으로 나누어지고요. 탐, 대장으로 이제 음식 찌꺼기들이 내려가요.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애상결장, 직장까지를 대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항문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관들을 소화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화관. 그 다음 소화액도 만들어내고요. 소화작용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우리 침샘, 타액선도 있고요. 췌장, 간, 담낭 등의 부속 소화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소화관의 주요 작용은 쓰세요. 1. 소화. 2. 소화액의 분비. 3. 소화관의 운동. 4. 영양소의 흡수.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소화, 소화액의 분비, 소화관의 운동, 영양소의 흡수가 있는데, 자, 볼까요? 구강에서 우리가 저작작용을 해서 음식을 씹어요. 씹어서 이제 인두를 지나서 식도로 내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잖아. 이비인후과. 우리 보통 이비인후과 다녀왔어. 그럼 이빈후과라고 하는데 이비인후과가 아니라 이비인후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는 귀고, 비는 코고, 이는 인두를 말하는 거고, 후는 성대, 이런 목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인두 식도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다음에 또 여기 식도 부분으로 같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기관지도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공기는 기관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음식물은 식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관, 식도 얘기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못 우리가 살에 걸려서 잘못 먹다 보면 콧구멍으로 뭐 튀어나올 때 있잖아. 밥알이 뭐 재채기 심하게 한다든지 이럴 때다 뒤쪽 안쪽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구강 이렇게 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구강에서 음식물을 씹어. 인두로 보내 식도로 내려와. 그 다음에 이제 위 속에 이렇게 위가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작게 있을 때는 50에서 60리터 정도의 사이즈로 있다가 내가 음식물을 많이 먹어라고 하게 되면 2리터까지 위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 모양이 있게 되는 거고 우리 갈비뼈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위가 들어가게 돼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위쪽에 해당이 되는 여기에서 내려오는 여기를 우리가 위의 분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가